자, 566페이지 보시면 임대차가 나오죠. 518조가 나오네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임대차 객체는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임대차 객체는 목적물, 물건이니까 이것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을 거고, 건물이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건물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주거용 건물 주택이면 뭐가 적용되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될 거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하면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겠죠. 이게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물건 중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게 한 법입니다. 임대차만 나오면요, 무작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무엇에 의해서 규율을 받겠어요?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겠죠. 그러면 임대차의 원칙은 뭐인 거예요? 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별말 없이 그냥 임대차라고 나와 있으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법 끌어다가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뭐 가지고 푸셔야 돼? 민법 가지고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제발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주택임대차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줬으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때에 따라서는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요, 기본이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뭐 가지고 풀어제껴 가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풀어제껴 다 틀려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 아유, 나 헷갈려. 뭐가 헷갈려?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외를 원칙으로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실하게 하고요, 원칙부터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뭐로 가셔야 돼요? 예외로 가셔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니까 민법상 임대차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예요? 만든 다음에 주택임대차는 뭐죠? 예외적인 임대차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문제 풀 때 뭐에 빠지잖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이런 것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문제를 푼다는 걸 출제자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함정을 파고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별말 없으면 뭐가 원칙입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인 거예요. 주택이란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뭐가 적용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건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대요. 왜 틀렸대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2년 보장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별 제한이 없으면 무엇에 따라서요? 원칙에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뭘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법도 생각하면 안 돼.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래요. 왜요?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있잖아요.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는 좀 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개사법은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 경매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끝난 거야, 그거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엽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민법상 임대차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수익하게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에 나와 있고 성질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 일단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겠죠. 왜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요? 채권 얘기죠. 채권이니까 임차권에 기한 뭐 방해, 배제, 청구권 이런 거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되질 않겠죠. 그죠? 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요? 채권이니까. 다만 임차권은 뭐라면요? 등기는 여기서 갑자기 주민등록 떠오르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절대로 생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등기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을 인정해주고요. 임차권은 뭐 하면요? 등기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죠. 뭐 하면요? 등기라면. 그러면 밑에가 중요하겠어요? 위에가 중요하겠어요? 위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자꾸 뭐에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마법에 빠져 있으니까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방해배제 청구권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밑에만 한다고. 이게 중요하지도 않아. 작년에도 뭐죠? 여기서 시험 문제 답이 나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병이 이러한 임차나 사용 수익을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병에게 방해 배제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이니까 갑을 뭐해서 대위해서 갑의 소유권을 뭐해서 대위해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입니다. 그렇지, 그런 내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고.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넘겨보시면 3번. 임대차에 성립해서 낙성계약이니까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뭐죠? 성립하게 되고. 2번. 목적물은 뭐죠? 물건이다. 그 다음에 대표지 풀어볼까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X. 왜요? 낙성계약이니까. 낙성계약이니까 실제로 재산권 목적물을 이전해야 실제로 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니까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과거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되죠? 임대도 포함되다. 따라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임대는 할 수 있다.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죠. 원래는 승계하지 않지만 대항력 있으면 승계하겠죠.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에도 물권으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죠.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도 없고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과 방해배제청구권을 갖게 되죠.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이건 X예요. 조심할 것은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는데
협력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반대에 특약이 없는 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반대 특약이 있으면 협력 의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임대차에 뭐가 나오죠? 전속기간이 나옵니다.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민판례 태도예요. 자, 핵심 판례 가지고 2번 판례 가지고 나와 판례 내용은 뭐냐? 1번 판례 나오는 뭐냐면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그럼 영구무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영원히 이렇게 하면 임차인 영원히 사용수익해 줄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영구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임차인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영구무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유효하다는 말은 임대인은 영구무한으로 사용수익하게 해줄 임대인은 뭐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임차인은 영구무한 사용수익해야 할 뭐는 없어요? 의무는 없고 뭐에 불과한 거죠? 권리에 불과한 것이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2번 최단기의 제한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최단기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요 최단기를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대차의 계약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왔겠죠. 왜요? 무조건 2년이라 그러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게 되면 요 민법상 임대차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게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기간에 연장해가지고 가 합의에 의한 갱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해가지고 토지 임차인에 뭐가 나오냐면 갱신 청구권 문제가 나오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하단에 보시면 나번에서 뭐가 나오죠? 묵시적 갱신이 나옵니다. 자,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주택 임대차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에요. 다 뭐냐면 만료 전이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만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민법상 임대차에 뭐가 되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첫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 물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다 그런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인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친구가 담보를 제공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법정 갱신되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했던 경우에는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2번 맨 위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최단기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동산의 경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임대차의 효력 1번 목적물을 임도해 줄 의무가 있다. 2번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수선 의무가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첫째는 수선 의무가 있더라도 사소로운 것은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구 나갔다고 집주인 불러가지고 정구 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선 의무는 반대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는데 반대특약으로 배제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선해줄 의무가 있지만 사소한 것, 소소한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야 되고요. 이러한 수선 의무는 반대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판례들이 나오죠. 자 일단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두 번째 판례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대규모 수선 여전히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 결론만 기억하면 되고 첫 번째 판례는 좀 적어야 되는데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을 뿐인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는 없어요? 보호문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세입자가 돌아가셨어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뭐 할 의무가 없어요?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 신체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보호무가 없는 거죠. 또 아니면 세입자 집에 도둑이 들어서 털렸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보호무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입니다. 자, 임대차의 목적물은요. 물건이기 때문에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죠. 그죠? 펜션에서 2박 3일 숙박하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다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요 판례. 다시 말하면 여관방에 하룻밤 잤는데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관방 주인이 임대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2번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했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임대차인 거죠. 왜요? 물건은 돈 주고 빌린 거니까, 그죠? 입원실을. 따라서 임대 입원실에 도둑이 든 경우에 병원 측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숙박계와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험의무가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맨 위에 판례는 뭐냐면 전했던 겁니다. 말로 할게 전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무슨 의미냐? 뭘 해야 한다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필요부 유익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 판례도 결국은 요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다. 4번 사용 수익의 범위는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약을 해지당하게 된다. 그래서 4번 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없죠. 다만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고요. 2번 예가 나와있죠. 자,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A번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생각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 임차인이. 그리고 이 갑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을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이때 을은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 등기를 하면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일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다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뭘 하면요? 등기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아, 시간이 좀 그러네. 요 비용 상한 청구권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워밍업이었고요. 기본적인 거고. 요 비용 상한 청구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 비용 상한 청구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뭐죠? 민사특별법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종강을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